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한님쌤입니다. 오늘은 리포머에서 스프링을 하나도 끼지 않고 할 수 있는 척추 전제 스트레칭과 흉요근막에 집중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다리를 골반 너비보다 살짝만 넓게 벌리셔서 앉으셨고요. 스프링은 끼우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사이드부터 스트레칭을 갈 건데 그냥선 밀어내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늘어나는 쪽은 쭉 늘어나지만 반대쪽은 어깨를 끌어내리셔서 그쪽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한쪽이 줄어드는 만큼 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그냥 쿡 밀어내서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반대쪽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민다기보다 오히려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팔꿈치를 옆으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정확해요. 이제 회전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바 쪽 반대쪽으로 회전을 살짝 만드셨다가 풋바 쪽으로 회전을 만들어요. 팔의 도움을 살짝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측굴 옆쪽을 늘렸다면 이제는 회전 가동성도 늘려주는 동작이에요. 이제는 다시 사이드 밴딩으로 내려가셨다가 회전과 굴곡을 함께 해주셔서 등 뒤쪽에 있는 근막을 전체적으로 다 늘려주실 거예요. 다시 정면을 바라봤다가 골반 위에 척추를 탑사트시 하나씩 올라와 주실 겁니다. 뒤로도 돌아서 한번 뒤쪽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한쪽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훨씬 잘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왼쪽 팔꿈치를 접어서 살짝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오른 옆구리와 겨드랑이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막 밀고 나간다기보다 오히려 걔는 끌어내리면서 아래로. 그래서 날개뼈에서도 사실 양쪽이 자른 움직임이 나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깨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는 거에 꼭 집중을 해주세요. 회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도. 이제는 척추의 측골, 그리고 회전과 굴곡을 전부 다 만들어내는 동작, 머메이드 스트레칭이죠. 정면을 바라보셨다가 끝까지 올라오시면 자, 이제는 요 안으로 들어가서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밑에 발바닥이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엉덩이 위에 척추를 하나씩 탑사해서 손을 앞으로 나란히를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았어요. 자, 이제는 롤백을 해주실 건데 내 엉덩이를 동글동글 말아서 앞쪽으로 뺐다가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고관절 라인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가 아니죠? 위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동글, 엉덩이가 세워지는 거. 그러니까 청골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좌골하고. 그래서 등은 제가 시선은 정면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빳빳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 손머리 깍지 껴서 뒤로 하신 상태에서 척추를 완전히 동그랗게 바라볼게요. 그러니까 골반뿐만 아니라 흉추 윗부분까지. 이제는 펼쳐보기도 할게요. 다시 손을 앞으로 뻗어내면서 동그랗게 말았다가 손머리 뒤에 감싸주시면서 신전을 만들어주기. 다시 굴곡과 신전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척추를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이제는 사이드 밴딩, 앉은 상태에서 그대로 아까 측굴했던 거를 여기서도 반복을 해보실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이어서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가 사이드 밴딩으로 넘어가요. 신전을 했다가 반대쪽 사이드 밴딩, 그리고 굴곡까지 돌아와서 척추로 서클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연결해서 척추를 풀어주시는 동작인 거예요. 반대쪽으로도 하고 가볼게요. 그래서 이게 그냥 흉내만 낸다기보다 뒤로 넘어갈 때 가서 활짝 열어주고 다시 손 뻗어낼 때는 등 뒤쪽을 늘려주고 측굴할 때는 옆구리 늘려주는 거에도 집중. 서클을 그리고 올라오셨어요. 자, 이제는 무릎을 꿇고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이 하나도 꽂혀있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세요. 무릎이 캐리지 앞쪽에 올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아주 살짝만 먼저 밀고 나가줍니다. 공간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방금까지 연습했던 펠빅 컬 동그랗게 말고 풀고를 한번 반복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골반부터 동글 말았다가 펼쳐주기를 한 다음에 척추까지 가보는 겁니다. 굴곡 완전히 만들고 다시 펼쳐내서 척추 윗부분 신전까지.
그래서 다시 보세요. 신전하는 거는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가슴을 활짝 열면서. 자, 양손을 한쪽으로 쏟아서 측굴하신 상태에서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냥 손만 간 게 아니라 오른쪽 옆구리가 늘어나 있는 상태. 아까 계속 측굴 연습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말았다가 풀었다가를 반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반대쪽도 측굴을 한 다음에 굴곡과 신전을 분절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척추 전체와 근막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동작들입니다.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자, 스프링을 꼬꼬 할 때보다 컨트롤이 많이 필요하고 내가 조절하는 피, 힘 계속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이제는 엉덩이를 들고 올라와서 바닥과 평행을 맞춰주신 상태. 어깨 관절에서의 움직임만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베이션과 디프레션을 하고 있잖아요. 날개뼈에서. 양손을 한쪽으로 얹어서도 가능. 요렇게. 날개뼈에서의 움직임도 인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 없이도 다 가능하죠? 감사합니다.